그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도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200채? 네. 200채 다 파신 건가요? 하루에? 하루에 다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아, 이건 진짜 네. 재미난 네. 얘기인데요. 네. 제 얘기가 거의 대부분 재밌죠.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그 평택 고덕신도시 중상이라고 하면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제일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바로 옆에 제가 분양받았던 LG 자이언앤자이였어요. 저는 이미 네. 팔고 나왔지만 네네네. 그보다 더 좋은 입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 아파트에 뭐가 들어갔냐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게 좀 보통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작아요. 평수가 뭐 20평짜리 24평짜리 이건 34평짜리예요. 네네. 그럼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쵸. 84제곱미터니까 그쵸.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공공 입 아파트에 누가 입주할 수 있냐면 무주택자, 네. 수입이 3,700만 원 이하, 네네. 차도 2,500cc 이하, 네. 그리고 뭐 별의별 조건들이 다 달렸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도 그렇지 고덕 신도시인데 네네. 보통 그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제가 자이 같으면 160대 1, 뭐 파라곤 같으면 350대 1 이랬던 곳인데. 네네.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LH에서 계속 내놔도 안 나가니까 자격 조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네. 지역도 상관없다. 평택 네. 지역 아니도 된다. 서울 사람도 된다. 집 있어도 네. 된다. 수입도 안 따지겠다. 네.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만히 가서 보고서 네. 저는 하나 했죠, 벌써. 네. 네. 제가 하고서 어떻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조카, 청주에 있는 조카, 광양에 네. 있는 조카,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네. 이웃 다 불러보고 다 입주시켰어요. 왜? 제가 미리 그전에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요. 요즘은 10년까지 안 가요. 10년까지 가게 되면 판교 사태가 일어나요. 10년이 지나면 분양가보다 조성 원가보다 훨씬 높아져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서 내가 그쵸. 분양을 받으려니까 네.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아니 당첨은 해놓고서 서민한테 막 뭐 7억대 8억대 분양 네. 가져가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판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요즘은 5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5년으로 세종이나 수원이나 다 네. 5년에 하고 있고 이 아파트도 이제 2년 남았어요. 이 신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제 2년 뒤에 분양이 한다고 지금 막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네. 감정평가하고 막 이러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것도 5년이에요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죠. 5년이면은 굉장히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6천 500만 원의 조성원가 있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신도시 네네. 치고. 그쵸, 그러면 그쵸.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그런데 그 샘플이 어디 있었냐면 아주 가까운 수원 광교에 보면은 그 광교역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60단지라고 임대 네.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60단지 뭐 62단지 그런 수자인 아파트,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쪽이 다 임대 아파트인데, 네. 그게 6년 만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얼마에 전환됐냐면, 네. 34평 아파트가, 그 광교역 보면, 거기에 힐스테이트 짜인이라는 아파트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14억하고 그랬었어요. 네. 한 2년 전에. 네. 제가 봤을 때 막 네. 한참 올라갔을 때 14억, 15억 이렇게 네. 갔는데, 그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 주냐면, 34평이 6억 7천인가 이렇게 했어요. 이야, 반값이다. 반값이잖아요. 네, 같은 네, 위치야. 네. 아니 그냥 한 100m도 안 떨어진 네. 그냥 같이 우뚝 서 있는 데가 반값이잖아요. 네.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신도시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신도시는 지금 고덕 신도시가 얼마냐면 8억 9억이거든요. 그 제가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8억에 2년도 안 돼서 비과세로 확 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 옆으로 저는 이사를 온 거예요 또. 그 저는 한 2년 뒤면 또 제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분양, 미분양 됐는가를 가만히 내가 LH 가봤더니 하루에 한 명 오는 거야 LH에. 이거 네. 그것도 계약도 안 해. 네. 그 가면 미분양된 게 쫙 리스트가 네. 동네마다 다 붙어 있더라. 그래서 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네. 아 이거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유튜브로 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막 그때 유튜브가 엄청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들이 네. 한창 올라갈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다 작성을 해가지고서 수원 광교 사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와.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네. 딱 올렸거든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에 가봤거든요. 네. LH가 9시에 문 여는데 네. 아침에 가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LH 문 저부터 줄이 다 서 있었어요. 문 딱 열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완판이 200 몇십 채가 동나버렸어요. 야, 그거 보고서 제 유튜브 보고서 가끔씩 그 전화 와요. 아, 선생님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저라고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데 네. 정말 저는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알렸구나.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뭐 거기 이제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네. 아, 오픈마인드가 누구시길래 유튜브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LH 직원은 아니 오픈마인드가 누구야? 그쵸. 오픈마인드 누구지? 막 네.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저녁 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픈마인드입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 뭐 그렇다고 뭐 스스로 저한테 지금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쵸. 다음 광고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전원주택 또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건 직접 지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것도 네. 참 에피소드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이제 하기 전에 그 전원주택이 있었는데 네. 그 안성에 보면 칠곡 저수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수지가 저수지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멜멜이란 카페도 있고 정진원 카페라도 있고 뭐 물고기창에서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 뒤쪽에 어떤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네. 거기에 평당 17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옆에 한 8,000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부지에 오, 이 땅을 갖다가 120만 원에 자기가 분양을 한다고 이 땅을 지금 매입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옆에 보니까 오, 여긴 150, 170인데 120에 분양하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이거 땅을 언제 가져올 수 있냐 했더니 네. 자기가 본인이 벌써 계약도 했고 중도금도 했으니까 한 달 뒤면 다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럼 제가 이거 분양하겠다니까 하대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분양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 중에 하라 라고 네.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험하는 실력이면 이거 충분히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수수료도 꽤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분양 수수료를 네. 그래갖고 저 자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머릿속에는 리스트 보험할 때처럼 막 리스트가 쌓였어요. 누구 하니까 60명이 이미 더 됐어요. 한 100명의 리스트를 다 짜놨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저를 신뢰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했고 네. 이런 걸 아니까 지인들 위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여주니까 옆에는 150, 170 하는데 똑같은 입지 조건이니까 근데 120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자기는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500만 원씩을 다 받았어요. 네. 60명을 다. 야. 그게 미친 짓이죠. 완전히 네. 저도 열정을 다했어요. 완전히 소위 분양 하나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뭐 한 달 가도 하나 두도 못한다더라고. 근데 진짜 반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다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막 제가 두 달 안에 다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땅 주인이. 야, 이거 내가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분양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봤는데 분양사 전문 데리고 와도 이거 두 달 만에 못 끝냅니다. 보통 6개월 지나고 해야지 뜨문뜨문 팔리지. 그 제가 자신 있고 제가 두 달 동안 못하면 그때 다 주라. 다른 사람한테 다 퍼뜨리라. 두 달간만 저한테 다 맡겨주라. 제가 저는 끝낸다. 라고 하면서 제 이력들이나 막 보험 계약했던 거 다 보여주고 했더니 네. 저한테 단도로 주더라고. 야. 그때 해가지고 거의 두 달도 안 갔어요. 한 달 좀 넘은 만에 60명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그 분양사 있죠. 그 땅 네. 주인한테 보내진 않았어요. 왜? 땅이 아직 잔금이 안 돼서. 그 돈을 저한테 일단 제 통장으로 다 받아놓고 네. 60명을 다 대기시켜놨어요. 네. 땅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땅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8,000평이나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서 제 500만 원씩 받았던 그 돈을 빨리 자기한테 써오라고 하는데 이거 줬는데 그 땅을 못 가져오면 그 책임을 60명이 제가 져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네. 그래서 기다려보겠다 했더니 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못 가져오더라. 그래서 네.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나겠다 네. 해서 받았던 500만 원씩 다 되돌려줬어요. 아, 그거 됐으면 전 몇 억 받았는데 야. 그 60채 분양 받으면 한 몇 억 받았는데 조금 아쉽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저는 그쵸. 더 크게 그렇죠. 아예 못하죠. 네.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저는 두 달간의 노력 진짜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좋은 땅을 소개받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이 중요하다. 네. 현지인들의 관계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네, 저는 네. 그거를 아주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지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가면요. 네. 저도 사실은 제 고덕신도시 옆에 보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말로 오면은 그분들 제가 군뱅이 액기스 만들어갖고 한 박스 주고 네. 막 대추 열리만 막 갖다 주고 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막 10만 원씩 스폰하고 오. 소주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네, 네. 막 수박 드리고 네. 오면 음료수 막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제 기농기촌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자기 울타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외부인들 네. 못 들어오게 막 그쵸. 개도 키우고 네. 막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그 동네 사람한테는요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와는 경계선이 있다. 침범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저희 농장 보면 대문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게 그 말은 누구든지 들어오게끔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담을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외부 그 외지인하고 현지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희 마을에 저희 군뱅이 마을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제일 있으면 제가 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 뭐 고추 따는 데 가면 또 제가 도와주고 네. 송산 같은 데 가면 막 송산 네. 포도 있잖아요. 네. 가서 막 따주는 척 하면서 막 박카산 하나 드리고 네. 또 거기 보면 송산 포도 따가지고 왜 그 도로가에서 팔잖아요. 네. 아 아버님 이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몇 박스 사면요. 금방 좋아하셔요. 또 그분들 되게 좋아하셔요. 그쵸. 그렇게 현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아, 어르신 제가 사실은 이곳에 전원주택지 같은 좀 땅을 찾고자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땅이 있으면 주변에 또 땅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락 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장님도 갔다가 우연찮게 만난 것처럼 저기 이장님 집이다라고 찜을 해놓고요. 네.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장님이 나오는 거 보고서 네. 그 어디 이장님 어디 일하러 가시면 그 길을 눈여겨봤다가 네. 자기가 좀 허름한 차림으로 가야 돼요. 네. 양복 차림으로 가면 안 돼요. 네. 허름한 차림으로 가서 네. 이장님인지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하다가 아, 이 동네 이장님이 마음씨가 굉장히 좋고 네. 막 훌륭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아, 이장님이 누굴까요? 본인이라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죠. 아. 그렇게 되면 진짜 현지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나 누가 판다고 하는 얘기들을 있잖아요. 막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그쵸,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안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아주 깊은 감사의 선물을 또 네. 해주면 아. 또 찾아주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을 정말로 현지에 가야 돼요. 그냥 어디 뭐 한 달이 건너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현지인을 직접 사귀고 예,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현지인한테 소개받는 땅하고 부동산에 소개받는 땅은 좀 다른가요? 틀리죠.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좀? 뭐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저렴한가요, 좀? 아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아, 이거 방송에서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게 있어요. 현지인들이 땅을 팔 때. 네. 땅 파는 만약에 현지인들이 땅을 팔았다면 구설수에 올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 시골 사람들은요 네. 땅은 목숨 같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팔렸다는 것은요 시골 사람들끼리 어머 김씨네 땅을 팔았대 네. 왜 팔았대 네. 궁금증을 그쵸, 자꾸 만들어줘.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시골에 계신 분이 땅을 팔 때는 이유가 있어서 팔아. 그냥 파는지는 네. 않아요. 우리 큰아들 세계 맥주점 차려놨더니 싹 다 망해가지고 네. 알거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목숨과도 같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현지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팔아놓으면 그게 또 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현지에 가가지고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는 그 지주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주들이 전화 와요. 이거 부동산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스네임만 꼭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물건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들 중에 좋은 땅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10개 중에 1개 정도는 그쵸. 꼭 좋은 땅이 있어요.
가격도 좋고요. 네. 모양도 좋고요. 입지도 네. 좋고. 이거 충분히 살당돼 있잖아. 이런 거 그냥 킵하는 거죠. 다. 그게 꽤 많아요. 전화 오는 것들이. 그래서 현지인들이 보면은 부동산에 내놓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현지인하고 다이다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진짜 땅이라는 게 정말 많이 오르기도 하고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정말 수익도 높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대중의 이제 이미지 속에서 이 땅, 토지라는 게 참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죠. 그게 다 들어가 보면은 기획 부동산. 네. 뭐 그쪽에서 팔고 뭐 이마 팔고 이래서 했는데 뭐 망했다 뭐 팔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획 부동산하고 이렇게 땅을 하시는 분하고 좀 구분이 일단 가능한가요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제가 자신 있게 이것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하도 많이 접하고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네. 정말 지겹도록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가리는데 네. 초보 때는 다 전화번호도 노출시키고 했던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전화 오면요 다 애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이런 전화를 꼭 받아요. 아무리 네. 바쁘고 해도 저한테 전화를 문자로 와요. 이제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네. 선생님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에서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고 네. 근데 저는 전 재산이 이거 가진 게 3억인데 이거 평생 모은 건데 너무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에이. 보냅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살려준다는 셈 치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전화 안 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쵸, 그쵸. 그 사람들은 나는 단지 한 5분만 그쵸. 시간을 할애해도 되는데 그쵸.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암과 모름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버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예. 제가 보면요. 진짜 산꼭대기에다가 해놓은 걸 갖다가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송산그리스티 시리에 네. 송산 여기 생기는데 앞이에요. 앞은 네. 앞이야. 네. 그린벨트예요. 완전히 그린벨트에 농업 진흥지역이야. 완전 바둑판 같은 농사밖에 못 짓는 데다가 네. 거기다 또 그린벨트라는 걸 씌워놔버렸어요. 더블로. 네. 이거는 갖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건 송산역이 생기는데 송산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저 땅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여기는 평당 3천만 원 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도 개통하면 이제 그렇죠. 뭐. 다 제가 보기엔 지금 30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30만 원도 안 하는 걸 300만 원에 막 샀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야.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전화는 제가 이거를 꼭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막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이 하는 행태를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친구들은요 네. 기획부동산은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반드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쵸, 예. 누구도 알 수 있는 지역 예. 가령 들어서 이런 거죠. 송산그린시티 네. 이런 데만 해요. 네. 평택 고덕 네. 이런 데 네. 그리고 뭐 안성,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네. 요까진 좋아. 다 호재가 있으니까 이까지는 맞아요. 네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점에다 산꼭대기에다 하는 거예요. 절대농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절대농지 가보면 신도시에 경계선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보면요 제 땅, 옆에 땅이 40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얼마 주고 샀냐면 평당 네. 37만 원 샀거든요. 네. 제 땅을. 네. 근데 거기를 380만 원씩 주고 샀어요. 10배로 가고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은 특징이 호재가 있는 지역은 잘 선택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러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교수도 나와서 막 얘기해. 네,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해도 맞아. 네, 검색도 되고. 검색도 SNS. 되고. 네이버 검색해보라 네. 다 된대. 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지점을 잘못 찾는 거예요. 산 꼭대기 산 있잖아요. 네. 산 속에 중간에 어디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개발된대요. 여기가 이게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면 이거 다 해제돼가지고서 된다.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검색도 되고 네이버 찾아봐도 되고 누구한테 부동산에 막 전화해봐도 되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략적인 게 그 번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구체적인 번지 안 가르쳐줘요. 이거 가르쳐주면 네. 안 뽀록나니까 그 주변에 송산그린시티 그 주변에 그 국제테마파크 있는 그 시리 땅 쪽에
그 개발돼요 안 돼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부동산에 그거 괜찮아요.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도면 두곡리에 그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개발되는데 그 두곡리 쪽에 좋아질까 이러면 다 좋죠. 다 좋죠. 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곡리까지는 좋은데 저 산에 막 아주 산 중턱에 되게 길도 없는 곳을 평당 10만에 사가지고 평당 300만에 파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 이게 기획 부동산들의 어떤 레퍼토리는 정해져 있고 모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호재에 대한 것만 얘기만 듣고 사버리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땅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쉬운 것 같으면 가치가 없죠.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것, 상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네. 뭐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고수의 어떤 기술이라고 영역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게 높고 낮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냥 평준화, 경기 따라 그냥 수익을 받아가는 그쵸? 정도에. 네. 근데 땅은 안 그렇습니다. 땅은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도 우리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아마도 이 땅 공부를 해보신다면 내가 일부러 땅을 공부해야겠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손잡고서 그냥 임장활동 소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주 한번 다녀보시면 매주 다니면서 부동산도 들어가고 카페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다 보면 지식이 부동산에 관련된 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준 있게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전문가적인 수준이 한 2년 정도만 지나도요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사실 더 살아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서 50이라 가정한다면 30년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50이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갈 어떤 여유자금이나 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족하다면 이런 땅 투자를 통해서 내가 여유자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가치 있는 방법이 바로 토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는 집과 비슷하게 연금도 나옵니다. 내가 농지연금으로 땅을 샀는데 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곳에서 소작물을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발생이 되고 연금도 되고 근데 거기가 개발지 주변에 있는 농지 같으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집가가 상승하면 나중에 그냥 내가 받았던 연금 되돌려주고 그냥 시세 차익을 엄청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투자가 은퇴를 앞둔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